본연의 김인혜의 모습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셨다 그랬는데 어떻게 각각 중점들을 좀 뒀나요? 중점을 뒀다기보다는 그 포인트를 많이 살렸던 것 같아요. 만약에 뭐 예고편에서도 나오지만 맘마미아나 뭐 그런 거는 약간 좀 이태리식으로 느끼하게 이태리 뭐. 느낌? 네, 그리고 저 노인 문장을 했을 때는 최대한 이제 좀 제가 이제 건장해 보이잖아요. 좀 나약한 그걸로 했고 아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제 그 여장보다는 네. 이제 뭐 해녀 뭐 이런 거 있는데 브래지어를 처음 해봤거든요. 아 너무 답답하더라고요. 여성 속옷을 또 착용을 하시고 네. 여성분들 존경합니다. 네, 네. 너무 막 힘들고 답답한데 아, 그것도 되게 기억에 남고 아무튼 모든 캐릭터들이 다 재미있었고 연기하면서 다른 사람을 연기를 하니까 네. 이번에 맡은 역할은 김인혜 역할이지만 마치 일곱 편의 작품을 한 것 같은 우리 박성웅 씨의 노력이 깃들여져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. 자, 다음은 곽시영 씨가 맡은 조수강 캐릭터.